사건은 아버지가 구속되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퇴근한 아버지를 누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용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너가 내 조카를 X냐 X냐 하면서 마주치고 돼서 고모가요? 네, 고모가 저희 아빠는 딸이니까 놀래서 야,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해갖고 112에 저희 아빠가 신고를 했어요. 만취한 여자를 112에 신고했다는 아버지. 하지만 경찰은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의 주장을 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장애자고요. 또 고모가 돌보고 있고 고모가 보호자지 않습니까? 고모가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경찰관이다면요. 경찰에 출동한 지 5일 만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진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지적장애 2급의 여성.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혹시 다음 번 봐봐요. 어디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고모 집에서. 고모 집에서 있었어요? 고모 집에 살고 있다는 피해 여성. 누군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몹쓸 짓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기 부담스러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직접 글로 쓰기도 합니다. 짧은 메모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아저씨가 다리를 올렸다고? 다리는 올리고 이게 다리는 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저씨 다리를 올렸단 말이야? 아, 아저씨가 다리를 올렸다 그 말이야? 다리를 올렸어.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고모와 함께 사는 집에서 2015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무려 5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성폭행 뒤에는 항상 3만 원이나 5만 원씩 현금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같은 빌라 1층에 사는 아버지가 2층에 지적장애 여성이 산다는 사실을 알고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결국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아버지.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살긴 했지만 피해 여성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양측의 진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선면 수사까지 벌였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고른 남성 20명의 사진에서 피해 여성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같은 빌라에 사는 아버지입니다. 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도 나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차 색깔이 무슨 색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차 색깔? 은색? 은색? 혹시 차가 뭐 어떤 차였는지 혹시 알아요? 그 차 좀? 승용차. 당시 아버지가 타고 다닌 차량 역시 은색의 그랜저였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찍은 12대의 승용차 사진에서 이번에도 피해자는 아버지의 차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고요. 그다음 뭐 모텔이 이제 위치 어디에 있었다. 그 자리에 정말 가니까 모텔이 있었던 거. 피의자를 정말 자세히 이렇게 가까이 봐서 여러 번 그것도 여러 번 봐야지만 얼굴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진을 놓고 정확하게 지목을 했다는 거. 아버지의 성폭행 혐의를 확실한 경찰은 검찰로 수사를 넘깁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 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아버지.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